자, 교재 19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트랜스 지방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자꾸 산패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소를 첨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 보면 불포화 지방산이 쉽게 산화된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가 되면 이게 이제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산화된 지방 같은 경우는 먹으면 뭐 세포막의 파괴나 뭐 노화라든지 암유발 뭐 등등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패되지 않도록 저장을 해야 되고, 또는 산패된 지방은 또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산화에 그거를 산화라는 거를 사실 막아주는 거가 항산화잖아요. 그죠? 막아주는 거. 산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있는데 특히 이 지방과 관련해서 항산화 비타민이 E가 그 이중결합이 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에 산화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 E예요. 이중결합에 특히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이 비타민 E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산화를 막아주는 요 섭취가 늘면 항산화인 비타민 E도 섭취를 같이 늘려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얘가 산화를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좀 막아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좋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먹는 그 불포화 지방산 즉 그 식물성 유 를 많이 섭취하는데 주로 이제 뭐 씨, 종자유라고 그러죠. 식용유들은 이제 종자유, 씨를 씨에서 이제 짠 기름들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종자유, 식물성 유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있지만 비타민 E 자체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용어를 하나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그 식물성 유들, 특히 종자유들이 이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갖고 있지만 성분 중에 불포화 지방산과 더불어 얘네들의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도 같이 성분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의 급원식품이다 그러면 보통 종자유, 식물성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를 같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이 많이 갖고 있는 요거를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질의 섭취 기준 볼까요? 얼마나 그럼 적당하게 우리 건강에 적당하게 좋은 게 어느 정도냐? 지방도 에너지 적정 비율로 얘기해요. 탄수화물도 55에서 65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어라 그랬죠? 지방도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에너지의 약 15에서 30%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한테 얘기할 때 15에서 30%는 지방에서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의 약 15에서 30% 정도가 지방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 에너지 적정 비율이 15에서 30. 근데 이제 요게 나이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 어릴 때는 조금 더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1, 2세는 20에서 35%가 적정 비율이고요. 3세 이후는 다 15에서 30%예요. 그리고 N6는 사실 오메가6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N3나 뭐 N6는 전부 다 오메가6,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얘네들이 할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잘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에너지 비율로 얘기해요. 4에서 10%.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1% 내외. 그래서 오메가6가 4에서 열량의 한 10%는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 내외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섭취 비율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보면은 비율적으로 보면 얘가 4에서 한 10대 1 정도로 섭취하면 좋은 거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로 보자면 이건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로 표현한 건데 얘하고 얘를 그럼 어느 정도 양의 비율로 먹으면 좋은가? 4에서 1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 같은